오늘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만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거기 보니까 무엇으로 강해지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또 하나는 뭐 안에서요? 주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 두 가지 말씀해 주잖아요. 주님 안에서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힘을 얻는지를 알려주셔요. 가지가 세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는 뭘 떠나서는, 나무를 떠나서는 뭘 맺을 수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5절에서는 예수님이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자, 질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나요? 할 수 있나요? 우리 마음에 이 말을 들으면서도 사실은 아멘은 하지만 일정 부분 인정되지 않아요. 예수 없이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 안 믿고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 방법 아니어도 직업에서 돈을 버는 데 있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우리 들지 않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이면서도 포도나무가 왜 중요한지를 자꾸 잊고 산다는 거예요. 내게 힘이 있을 때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먼저 집어넣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 열매를 맺었던 것 같지만 그거는 썩어갈 열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는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맺은 열매인가? 가짜를 진짜처럼 색깔 칠한 위장의 열매인가? 아니면 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나온 진짜 열매인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뭐라 말씀하세요? 내 양은 뭘 들을 거라고요? 내 음성. 내 음성이 뭐예요? 한 글자로? 말이죠. 내 양은 꼭 내 말을 들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아,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우리 가정에 분 이 바람이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히 기도하셔서 주 앞에 응답받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 승리의 걸음을 걷게 되는 역사가, 그리고 상황이 판단해준 경제 상황, 상황이 판단해준 사회 상황, 상황이 판단해준 믿음의 상황, 상황이 판단해준 전체 상황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분들이 우리 식구들 가운데 꼭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땅을 살지만 하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해지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두 번째 뭘 준비해야 되는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뭘 준비해야 돼요?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과 주님의 능력으로. 아,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사는 거 아니구나. 주님께 기대어 살아야 되겠구나. 주님이 나 버리시지 않는구나. 주님이 나와 꼭 함께 해주시는구나. 분명히 이 질병에서도, 분명히 이 상황에서도, 분명히 이 조건 안에서도 나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마음에 품고 내 입에 말을 바꾸는 거예요. 내 표정을 바꾸고 태도를 바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내가 만든 열매 말고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갔을 때 주님이 나라고 하는 가지를 통해 어떤 열매를 맺는가를 보는 삶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는 도구를 준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신갑주라고요.